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오늘은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지금은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죠? 그리고 햇볕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은 비가 안 오고 모레 새벽에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40시간 정도는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초제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초제는 근삼이 뿌리 근자에 죽을 사자에 문드러질 밑자가 되겠죠. 완전히 뿌리까지 잡아주는 채초제 같습니다. 비선택적 채초제로서 쇠뜨기까지도 죽일 수 있죠. 이것으로 텃밭 오늘 노지에 그 풀이 아주 많습니다. 세번 정도 맺었는데도 그 고랑에 풀이 많기 때문에 오늘 채초제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10리터짜리 분무기인데 그 아주 고농도로 타서 제출을 할 것이며 또한 홍콩을 조금 미량 넣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랑에서 작물에 튀지 않도록 이렇게 갓을 사다가 씌웠습니다. 갓으로 채초제가 날아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조심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초제를 충분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10리터에 100ml 정도 아주 진하게 탔고, 그리고 퐁퐁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퐁퐁을 좀 섞어서 타주면 잎사귀에 채초제가 붙어서 잘안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제를 넣어주면 더잘 죽는다고 해서 세제를 조금 넣습니다. 이제는 잘 저어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저어서 섞어줍니다. 아주 근삼이가 엄청난 독성 있는 제초제로서 몸에 붙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끼고, 그다음에 비닐 장갑도 장갑 위에 끼고 해서 최대한으로 이 제초제가 묻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저어줍니다. 자, 이제 다 저어줬습니다. 이제 갑니다. 이제 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주변부터 싹 쳐들어갑니다. 10리터 한통 금방 뿌립니다. 벌써 두 번째 뿌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한 세네 통은 뿌려야 되겠는데 벌써 세 통째입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이야, 풀이 많아서 그런지 야 채초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벌써 네 번째 통을 타고 있습니다. 야, 채초제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통째 지금 타고 있습니다. 채초제를 넣습니다. 이제 잘 저어줍니다. 벌써 네 통째 치고 있습니다. 이야,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채초제가 엄청 들어가는구만. 네
통째. 다섯 번째 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째 다섯 번째 통입니다. 다섯 번째 통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갑니다. 다섯 번째 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야, 다섯 번째인데 많이 들어갑니다. 저 여섯 번째 60리터 이거 마지막 같은데 채초제 엄청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채초제가 많이 들어가지? 여섯 통째는 이 길 쪽에 뿌려줍니다. 길 쪽에 이렇게 밭 쪽은 다 뿌렸고 이제 길 쪽에 채초제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노지와 이 길가에 채초제를 모두 뿌려줬습니다. 총 6통 근사미로 60리터 채초제를 뿌려주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겠죠. 모레 새벽에 비 온다니까 근 40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전부 죽어갈 것입니다. 농사꾼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뿌려도 충분히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초제를 뿌려줬습니다. 250평 텃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삼이 6통 60리터를 노지에 심은 아피오스라든가 찰옥수수 고랑에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이야, 이 조그만 밭에 채초제가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오늘 채초제는 6번에 걸쳐서 10리터짜리 6번 했으니까 60리터 6마리 채초제를 뿌려줬습니다. 한 3-4일 후에 중나중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사미를 뿌린 지 5일 차입니다. 저녁때가 되니까 풀이 완전히 노랗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1-2-3일 차에는 잘 알 수 없었는데 5일 차 들어오자 이렇게 근삼이 뿌린 이 풀이 5일 차 저녁 때 되니까 노랗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삼이가 역시 채초제로서 효능이 있습니다. 근삼이 뿌린 후 10일 차 되니까 풀이 완전히 죽은 게 눈에 보이죠?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